오늘의 재료는 바로 지난 시간 오징어 먹물을 이용해 먹방 요리를 만들어라. 오징어 먹물 파스타를 선보인 유성남 셰프와 오징어 먹물 찹쌀 순대를 선택한 신효섭 셰프. 하지만 오감 대결에서 승리한 신효섭 셰프에게 주어진 재료 뺏기 기회. 파스타를 뺏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셰프. 뒷골 아파. 혹시 진통제 있어요? 없었어. 파스타 요리에서 면을 빼앗긴 유성남 셰프에게 주어진 냉장고 찬스. 원하는 재료를 골라 요리를 완성시켜야 한다. 잠깐만, 면 없으면 못하나. 냉장고에 그래도 감자가 있네요, 다행히. 제가 파스타 면을 뺏겼으니 감자하고 밀가루를 섞어서 먹물, 그 감자 육기를 만들어서 파스타를 좀 완성해볼게요. 자, 저는 일단 찰밥을 좀 준비를 해놨고요. 이 찰밥에 기본적인 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은 감칠맛을 내주기 위해서 간장을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맛술, 그리고 여기 참기름을 약간 넣어주시고요. 잘 저어주시고요. 여기에 오늘 추출해낸 오징어 먹물을 같이 넣고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밥 한 공기에 티스푼 정도, 하나 정도만 넣으셔도요, 충분히 색깔이, 진한 색깔이 나요. 지금 보세요. 자, 저는 친구한테 면을 빼앗겼기 때문에요, 감자를 이용해가지고 뉴끼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뉴끼가 뭐냐면요, 감자를 삶아서 이걸 채내려가지고 밀가루를 넣어가지고 반죽을 하는 거예요. 반죽. 그러니까 일종의 수제비 같은 느낌? 면보다는 또 뇨끼가 훨씬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감도 훨씬 좋고. 별 거 같죠? 친구의 도움으로 좀 더 맛있는 음식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남 셰프는 파스타를 대신할 뇨끼를 만들기 위해 먼저 감자를 손질한 뒤 물에 삶아줍니다. 제작진은 그 미션이 있다 보니까 요리를 준비하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게임 때문에 전혀 다른 요리가 되니까. 게임 연습을 하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졌으면 분명히 유성남 셰프님은 쌀을 뺏어갔겠죠? 아니야, 난 너가 아니야. 뭐 뺏어가실 거였어요? 오징어. 오징어? 그러면 난 뭘 하라고요? 너 지금 아니 오징어 순대에 지금 오징어가 없는데. 자, 감자가 좀 삶아줘야 되니까요. 그 사이에 저는 소스를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남 셰프의 소스 만들기. 얇게 슬라이스한 마늘과 이탈리아 고추인 페페론치노를 올리브 오일에 볶아 매운 향을 내줍니다. 자, 저는 이렇게 지금 오징어 먹물 밥을 만들었는데, 이 밥이 굉장히 감칠맛도 돌고 굉장히 바다의 맛이 나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먹고 연인 사이에 먹고 웃으면 안 돼요. 입에 막 이렇게 막 찝니다. 입에 막 좋지 않습니다. 자, 저는 먼저 이 먹물로 만든 찹쌀밥을 이렇게 바닥에 잘 펴주시고요. 얇게. 신효섭 셰프의 비장의 먹물 김밥. 먹물 찹쌀밥을 김처럼 깐 뒤 묵은지, 당근,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오징어 다리를 넣어주는데요. 뭐 김밥 싸듯이 일단은 싸줄 거예요. 김밥 싸듯 속재료들이 가운데에 올 수 있도록 동그랗게 말아주면 먹물 찹쌀 김밥 완성! 마늘하고요, 고추를 볶다가 마늘이 이제 색깔이 살짝 나기 시작하면은요, 이때 여기에 다진 양파를 한 두 스푼 정도? 한두 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양파가 투명한 색깔이 되면 바로 오징어를 넣고 볶아줍니다. 그리고 화이트 와인을 한 스푼 정도 넣어서 오징어의 그 잡냄새를 좀 제거를 해줍니다. 오징어가 살짝 익게 되면은요, 오징어를 건져 놓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익히게 되면은 질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만 익혀서 바로 불에서 내려준다. 중요합니다. 오징어를 건져내고 남은 소스에 감칠맛을 더해줄 조개 육수를 넣어 소스를 완성합니다. 한편 신효섭 셰프는 먹물 찹쌀 김밥을 오징어 몸통에 넣어 순대를 만드는데요, 김밥을 몸통 끝까지 넣어주는 것이 포인트. 긴 꼬치를 이용해 김밥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잘 고정해줍니다. 그리고 같이 연결해서 이거를 찜통에 넣고 한 15분 정도 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10분 정도 살짝 끔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저는 감자가요 다 삶아졌으니까 좀 건지도록 할게요. 그래서 체에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삶아진 감자를 체에 내려 곱게 으깨준 뒤 밀가루를 넣어 뇨끼 반죽을 만들어주는데요. 여기에 오징어 먹물을 넣어 골고루 섞어가며 반죽을 완성합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이렇게 가래떡 형태로 좀 길쭉하게 한 다음에 뭐 칼로 썰으셔도 괜찮고 아니면 스푼 같은 거로 떠가지고 모양을 잡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 끓는 물에다가 데쳐낼 거예요, 한번. 자, 이건 건져내셔가지고요. 물기를 좀 빼시고 이 상태에서요 파스타 면처럼 동일하게 뜨거운 김을 빼고 여기에 올리브오일을 살짝 뿌려가지고 보관해 놓으면 돼요. 저는 이제 뭐 요리가 거의 다 됐습니다. 저는 이 같이 뭐 그냥 드셔도 충분히 쪼그름하니 맛이 좋은데요. 아무래도 좀 새콤달콤하게 좀 만들면은 이 찍어 먹었을 때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청양고추, 홍고추 좀 썰어 놨고요. 그리고 식초와 간장을 약 1:1 정도 비율로 좀 섞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맛술을 조금 넣어서 단맛을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깔끔하게 간장 소스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조리를 좀 완성하도록 할게요. 준비된 육기를 갖다가 파스타 소스에다 넣어주고요. 여기에 아까 건져놓은 오징어 있죠? 오징어 다시 넣어주시고 리팅만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방울토마토 같은 거 조금 같이 몇 개 넣어주시고 그리고 허브. 자, 이렇게 되면은 팬에서는 조리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토핑 재료를 조금 올릴 건데요. 매운맛이 나는 루꼴라를 살짝 슬라이스해서 뿌리고 여기에 말린 숭어알을 살짝 갈아서 뿌릴 거예요. 전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 사이 신효섭 셰프의 오징어도 다 삶아졌는데요. 자, 저는 이제 오징어 순대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징어가 좀 저를 닮았네요. 색깔도 그렇고 통통하네. 예, 네, 이쁘죠? 아, 분홍 색깔이야 거기다 약간. 귀여워졌어요 애들이. 자, 오징어 순대를 썰 때는요 이렇게 하나하나 떨어뜨리지 마시고 계속 연결해서 썰어주면 조금 밥이 좀 덜 떨어집니다. 여기다 아무래도 미나리 향이 오징어랑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자, 그리고 매콤한 소스를 곁들이시면은 저 완성했어요. 자, 완성했습니다. 오징어 먹물을 이용해 먹방 요리를 만들어라. 부드러운 오징어 먹물 뇨끼와 속이 꽉 찬 오징어 먹물 찹쌀 순대.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오징어 소스를 살짝 찍어서. 아, 뭐라고 해야 되지? 바다 내음 같은 느낌? 뒤에서 지금 파도 쳤죠? 아, 파도 친 것 같은데? 오징어의 먹물이 굉장히 고소하면서도 정말 되게 바다의 냄새가 싹. 아, 정말 고소한 맛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뇨끼 한번 먹어봐야죠, 뇨끼. 아, 기대됩니다. 오징어는 굉장히 쫀득쫀득한 반면에 뇨끼는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찰진 맛이. 뭐랄까, 보들보들하면서 무슨 찹쌀 맞아요. 그런 떡 같은 거를 씹는 느낌. 이 두 가지 있고. 맛이 같이 느껴지니까 좋네요. 항상 이 버리기만 했던 오징어 먹물을 가지고 요리를 했는데 일단 맛도 굉장히 좋고요. 여러분들도 이 오징어 먹물을 잘 활용해서 이 먹방 요리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 먹물이 건강에 굉장히 좋다라는 사실. 그 건강에 좋은 식재료 가지고 먹방 한번 시도해보세요. 오징어 먹물을 이용한 먹방 메뉴. 당신의 선택은